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매운 음식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맵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단 괜찮아. What the hell? Water, water. Oh shit.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매운 음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인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매일같이 먹는다니 정말 굉장해요. 아직도 여가 얼얼. 한국인들 대단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서원 오늘 영상도 괜찮게 찍은 것 같아. 이대로 편집해서 올려볼게. Hello. Hey, Thomas. 약속 시간 늦지 않게 카페로 come here. Okay, okay, James. 조금 이따 카페에서 보자. 맞다. 내 친구이자 라이벌 유튜버 제임스와 카페 약속이 있었지. 얼른 출발해야겠어. Hey, James. Hello, nice to meet you. 오랜만이야, Thomas. 그래서 요즘 유튜브 일은 어때, Thomas? 아프지 않아. 곧 있으면 구독자 10만을 찍을 것 같아. Wow, Thomas. 나는 벌써 10만인데. 뭐? James, 넌 나보다 유튜브 늦게 시작했잖아. 어떻게 10만을? Thomas, 넌 너무 트렌디하지 못해. 나도 같이 한국을 좋아하지만 나 요즘 최신 트렌드인 K-POP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스컬스 게임 오징어 게임 BTS 방탄소년단 Do you know say? Do you know song? Do you know 지상파? 같은 한국의 문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랑해야지만 구족자질도 진심을 느끼고 좋아해준다고 Thomas. 난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구만. 실망하지마 토마스. 사실 나도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지만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한국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그래 토마스, 우리가 코리안 유튜버라면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정기를 몸에 담고 한국을 느껴봐야 한다고. 오케이 잼스 땡큐. 지금 바로 난 한국으로 가야겠어. 그래 토마스, 잘 다녀오라고. 잘했어요 제임스. 하지만 토마스, 한국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야. 조심해. 여기가 코리안? 벌써부터 내 안의 소울. 그래, 한국은 어리차는 느낌이야. 와우, 코리안 강아지 스탑. 에? 코리안 강아지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구나. 대단해, 엄청나. 그리고 엄청나게 빅사. 에? 엄청나게 커. 저보고 말한 거예요? What the hell? 코리안 도그는 말도 하잖아. 저 강아지 아닌데요. 말하는 강아지라니. 이런 건 전 세계 어디 한국밖에 없을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맞아. 에이 도그, 한국인의 열을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약간 이상한 외국인이구나. 한국인의 열을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역시 전통시장이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오우, 전통시장. 오케이,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볼 거라고. 레츠 고. 이상한 외국인 있네. 와우, 여기가 한국의 트레디셔널 마켓. 벌써부터 우수한 냄새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향가득이야. 여기서 재밌는 것들을 잔뜩 찍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찍었어. 구독자 10만을 달성하겠어.
왜? 피플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한번 구경해야겠어. 어리어리랑 소리소리 날쇼! 날쇼! 좋다! What the hell? 나비족? 대빌? 나비족과 대빌이 춤을 추면서 의식을 하고 있어. 도대체 저게 뭐야? 여기 잘생긴 외국인 아저씨! 나랑 같이 댄스 한번 어때요? No! Help me! 아저씨! 따라오지 마라, 이 나비 조각!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코리아는 길거리에서 악마와 나비족이 춤을 추면서 의식을 하는구나. 정말 무서운 나라야. 하지만 내 유튜브 소재로는 정말 완벽하군. 대단해. 이대로만 간다면 내 유튜브는 10만 아니 100만까지 달성할 수 있겠어. 우리 잘라드립니다. Holy shit! Next slide! 여기 저 영장이야. 머리를 잘랐으마. 오늘도 머리를 자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아! 잘 자른 것 같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 마이 갓. 정말 말도 안 돼. 한국은 길거리에 저 영장이 있는 것입니까? 뭐야? 뭔데 우리 가게 앞에서 기웃거려? 하하! 외국인 청년, 혹시 머리 잘라줘? 아우, 가까이 오지 마라, 이 텍사스 등갈비야! 아우. 텍사스 등갈비? 정말 이상한 외국인? 저건 뭐야? 해마터면 넥슬라이즈 목이 댕강 당할 뻔했어. 조심해야겠구만. 아우! 너무 뛰어다니더니 몸이 형거리한거? 어디서 맛있는 스멜 나는데? 오우! What the hell! 할머니 뼈 해장구? 오 그랜마들 본 스튜? 할머니를 푹 끓여서 만드는 맛있는 숲. 살려줘, 살려줘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할머니. 제가 아주 맛있는 뼈해장국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살려줘. 이건 거짓말. 말도 안 돼. 사람을 써서 만드는 슈퍼레니. 한국은 세계의 나라였던 거야. 유튜브도 먹고 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 도망쳐야겠어. 외국인 정각, 여기서 뭐해? 배고프면 들어와서 할머니가 끓인 두부 한 접시하고 가. What the hell? 그랜마더 보스, 자기 뼈로 만든 국물을 먹고 가라고요. 이런 야만은. 어우, 도망쳐. 빨리 출발해. 여긴 지옥이니까. 좋아요. 안녕.